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기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롯데리아 지파이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지파이랑 같이 요즘 또 핫한 게 있죠. 닭껍질 튀김인데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닭껍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방이 많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닭똥집 튀김입니다. 자, 근이라고 하죠. 이벤트 특가할 때 티몰에서 구입했습니다. 500g에 5,900원 주고 구매했고요. 배송비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튀겨서 올 건데 간단하게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리하러. 자, 조리를 해서 왔어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튀김은 뜨거울 때 먹어야 바삭바삭거리면서 맛있죠?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똥집 튀김만 먹자니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통마늘을 같이 튀겨서 왔고요. 이 위에 파슬리 플레이크만 조금 뿌려줄게요. 소스로는 세 가지 준비했는데, 자, 허니 머스터드, 그리고 불닭소스, 허브 맛 솔트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자, 먼저 허브 솔트 먼저. 여기 튀김옷 자체에 소금간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솔트 종류는 많이 찍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찍어 드시고요. 자, 머스터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나쁘진 않은데 그 머스터드 특유의 향 때문에 똥집 맛이 살짝 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닭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자, 불닭소스는 어디서건 진리. 자, 마늘하고 같이. 자, 바로 나와줘야죠. Everybody! 술을 부르는 이 맛. 끼리. 짠! 집에 치킨무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조금 느끼해지면 김치 한 번씩 먹어주고요. 단점이라면 뜨거울 땐 바삭하지만 식으면서 점점 질겨집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와, 요거는 다섯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자, 한 입에. 자,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닭똥집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술 좋아하시고 닭똥집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먹거리와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 See you again.